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가지 야채 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가지, 오이, 파프리카, 버섯, 당근, 양배추, 햄,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곁들일 소스는 겨자 소스, 초간장, 초고추장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야채를 채 썰어줍니다. 가지는 1 내지 1.5mm 두께로 길게 썰어줍니다. 너무 얇게 썰면 힘이 없고 흐물어집니다. 햄 종류는 뜨거운 물에 사워시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고기 종류는 햄,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베이컨 등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한 꼬집 뿌려 가지를 구워줍니다. 뒷면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뒤집어 줍니다. 다시 뒷면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꺼내줍니다. 버섯은 기름 없이 소금 한 꼬집 뿌려 재빨리 볶아냅니다. 당근은 기름을 두르고 소금 한두 꼬집 뿌려 재빨리 볶아냅니다. 햄은 기름 없이 약불로 타지 않게 구워냅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는 야채는 그냥 사용합니다. 가지 펴고 준비한 재료를 돌돌 말아줍니다. 소스는 겨자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겨자 소스 비율은 겨자 3스푼, 식초 3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1/2 티스푼 적당합니다. 취향껏 가감하세요.
건강에 좋은 가지 야채 말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